이거 왔다. 응, 나가봐, 나가봐. 예, 많이. 누구야? 어? 누가? 누가? 손님들 오셨어. 집에 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있어요. 얘는 어디 갔어요? 예? 네? 네. 지금 없어요. 어디 갔어요?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필요한 건 다 가져가세요. 우린 그다음 관심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듣고 와라. 일어나세요. 담배! 저희 와서 한 잔 드셔보세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저 많이들 드세요. 아니요. 드세요. 건배! 아우, 이 맛이야. 어! 자, 드세요. 드세요. 자,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거냐, 이게? 어? 예. 양파라, 발 좀 만져봐라. 예, 형님. 야, 왜 안 나와? 아, 나와봐요. 내가 할게. 가족에게 도가시인 듯한 뻔뻔 타임이 오늘 새벽 3시를 위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일 1시간 일찍 일어나지 않으시려면 주무시기 전에 뭐냐? 시계를 1시간 일찍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전 새마을 본부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저거 아주 뻔하다니까. 판사고 검사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방송이고 신문에서 아무리 아각거려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이씨 뭐 법이 뭐 고스톱이야. 이봐 걸림 아저씨, 법이라는 게 말이야 여태까지 있는 놈들 편이었지 우리 같은 놈 편들어준 적 있어? 그러니까 있는 놈 뭐 수리고고 우리는 피방의 광방. 그렇지, 수리고의 피방, 광방이지. 너 피방만 났잖아. 아이씨 어? 광판 새끼, 너는 광이나 팔 새끼야. 근데 이 아저씨는 카레리보다 실물이 훨씬 못하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희동에서는 이렇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전경을 배치해 줄 것을. 알았어, 좀 들어가봐, 좀 조용히 봐. 저기요, 우리 사이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말아. 좀 이따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한테 당했다고 해. 나중에 공범으로 같이 몰릴까 봐 이러는 거예요. 야, 잠깐 나보다 말 더 많아. 안암동에서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강력 일단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탈주범들의 목적지가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보호감호법을 제정한 전직 대통령을 테러하기 위해 자택에 있는 연희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할 당시 후송관의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 달아난 사실도 결국 이들의 목적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함께 이감 중이던 한 제소자의 자백에 의해 밝혀지면서 뉴스 봤냐? 우리 잠깐 쉬었다 올 거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남편은? 아이 씨발년 나가리 찢어놓기 전에 빨리 대답 안 해. 몰라요. 출장 갔어. 요구 조건이 뭔가?
네 어르신한테 가자. 송성. 제발 얘기 좀 하게 해줘. 빨리들 가, 개새끼야! 얘기 좀 하자니까! 내 말 안 들려! 이것도 안 들어! 얘기 좀 하자니까! 내가 못 들어! 이것도 안 들어! 왜 얘기도 못 들어! 민석이 너 나가서 봉고차 왔는지 봐. 그리고 효경이 데리고 가. 그리고 어머님 막내 데리고 먼저 나가세요. 물러서!
형! 차 없어! 다 경찰에 키워, 이 새끼들! 우리 다 죽어, 형! 개싹 부리지 마! 얘 죽어! 움직이지 마! 효경아, 이 아저씨 살려줄래? 아저씨. 야, 이거 치워. 아저씨. 저 치워. 나 형이랑 같이 있을 거야. 정말 내 죽는 걸 보고 싶어? 난 살아 임마. 난 사는 게 더 어울려. 형! 나가 이 새끼야! 아, 아저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도와줄래? 당신들이 사는 세상에 어?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사람 지금 못 받는 세상,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개새끼들!